선조들은 고통받고 있어. 내 만화 검으로 스칼렛 레이디의 영혼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이노는 개의하면서도 비현실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오, 씨발. 좀비랜드야? 그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정령들의 깃든 랜턴을 드리게, 어? 야, 오늘 랜턴만 두개 먹었네? 여기서 보이죠? 일부러 보일 수 있게끔 만들었나 봐, 내려가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좀비랜드 혼자 있죠? 갑시다. 자, 랜턴이랑 방패 넣어두고요. 일단은 메인 퀘스트가 3일 후에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체르소니즈 태초마을 있는 그 동네랑 이 엠메카르 숲은 전부 돌았죠. 이제 할게 없고 오늘은 뭐 이제 방패 새거 생겼고 이제 강력한 랜턴이 생겼죠. 무한 랜턴.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세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됐으니까 레반트 아직 안 갔죠, 저 사막. 아마 레반트 가면은 맵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새로운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늪지를 지나왔고 내 생각에 늪지 쪽에서도 뭐 가라고 할것 같거든요. 비치탑 같은 거?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좀비랜드가 골드리치를 죽이라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벤트상으로 왜냐면 사원도 우리한테 가라 그랬으니까 오늘 갔죠 사원을. 그러면은 그냥 대기를 해서 3일을 보낸 다음에 메인캐를 할지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너무 오늘 많이 했는데 나 2일치가 별게 없었어. 왔다 갔다 더럽게 많이 해서 일단 나갈까 그럼? 가브리엘라 할말 있냐? Something wrong. 뭐지? 나 아직 건강 너 아픈 거 맞아? 아프 보이지 않는데? 줄리우스의 배신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리사에게 화가 날 뿐이야. 이제 리사는 크랩테이아의 수장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된것 같구나. 누구 맘대로. 리사! 제가 너 욕하는데? Look after yourself. 내가 매일 선조의 기억으로 내려가 레반트와의 전쟁에 대한 전을 구하고 있다. 며칠 후 다시 오거라. 그래? 전쟁 조언 구하고 있대요. 그럼 일단은, 제가 총 하나 샀습니다. 이번에 흑요석 권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재료가 거의 다 있고 고대인 의주에 가서 흑요석 하나만 구해오죠. 뭐야? 여기 또는 어디 갔어? 내려갔나 보다. 한번 쟤 찾으러 가볼까? 아래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야, 근데 되게 무서운 게이 고대인의 머리도 나름 거리가 있거든요. 나름 뭐 멀진 않은데 요 며칠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버렸다. 왔다 갔다 거리는데 버릇이 됐어. 내려갑시다. 스태미너 채우고. 여기서 보면은 우상이 있단 말이죠, 지금? 우상을 못 먹었어, NPC가. 내려간다고 말하고 갔잖아요? 뭐 당연하게도 최초의 식인종도 젠이 안 됐네요. 뭐야 너왜 왔어? 야 크림프로 두 개네. 역시 항상 달달하게 주는구만. 아 이상한 데 있어 이상한 데 이씨. 아주머니 잠깐 기다려요. 가방 가져오게. 아주머니. 야, 대화가 안 되네? 아주머니. 여기 왔던 사람 못 봤어요. 아, 대화가 안 돼. 우상 여기 있잖아. 아, 이거 버그인가 보다. 나중에 여기도 오게 할라나? 캐스트에서? 스칼리체랑 대면하라. 뭐 이런 식으로. NPC 못 찾았습니다. 돌아가도록 하죠.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흑요석 총을 만들어서 테스트해보는 걸로 하죠. 권총. 내놔봐. 철퇴도 돼? 철퇴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네. 권총이랑 철퇴랑 약간 차이가 크다. 껴봐. 이거 방패랑 같이 못 끼네? 아, 무기랑 같이 끼는 거였지. 그러면은, 발사가 여기 있죠. 탄환도 몇개 있습니다. 이걸 이제 5번에 두고 한번 써먹어볼까? 딱 탄환수도 나오네.
데미지는 60에 25에 충격 60이에요. 사실 뭐 충격이 높은 편이긴 해도 단발인 건 생각하면은 그렇게 세진 않죠. 상태 이상을 걸어준다는 게 이게 좋네. 내가 화염 화상 상태 이상을 거는 게 지금 딱히 없으니까. 그쵸? 방패로 공포도 걸수 있고 수업에도 쓸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5번 눌러도 실수 탄약을 할 수는 없네요. 근데 쏴볼 만한 녀석이 없다. 찾으러 가자. 다 죽여버렸어 내가. 저곳에 내 사냥감이 있구만. 나한테 오는 줄 알았네. 자, 1번으로 해놨음. 어? 왜 저래 쟤? 5번으로 장전나. 어? 장전하고 오래 걸리죠? 한번 싸워봅시다. 이 상태에서 방어도 됩니다 무기로. 여기서 되냐? 오, 저게 다야? 야, 이거 한번 쏘고 끝이네? 아, 이걸 못 맞추니. 한심하다. 아니, 너, 잠깐만, 너무. 아, 팔라든 모습 좋아. 가져갈까, 이것도? 배낭 무기가 너무 부족하다. 일단은 다시 바꿔주고요. 아, 맞다, 나 이것도 먹었죠? 아이, 참. 별론데? 아, 이거 잘 저격돼? 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장전 해놓고, 수압하면 장전 풀리나? 일단은, 저격이 되나 먼저 봅시다. 저격 자체가 안 되네. 방어 자세니까. 원래 이제 활 들고, 방어키를 누르면 줌이 되는데, 이거 그냥 무기 방어를 해버리니까, 저격 자체가 안 되는군요. 아, 발사키로, 어떻게, 안 되네. 그럼 장전을 하고, 수압을 해봐. 수압을 해서 쓸수 있나? 수압하고, 수업하고, 수업해서 쓸수 있네. 이건 좋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쓸것 같네요? 안 써, 안 써. 아,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걸로 합시다. 아, 몇 번이나 썼다고 내구도가 이렇게 달았냐? 아, 참 실망이야. 돌아갈까요?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자, 일단 집에 와서 24시간 수면을 취했습니다. 네, 보니까, 할게 없을 것 같네요. 이 맵에 이제 뭐돌 것도 다 돌았고 체로 쏘는 일도 돌았고 늪지를 가서 이게 고대 거인의 유적이었죠? 거인의 유적을 볼까 했는데 재료가 다 있으니까 그냥 메인이나 합시다. 언젠가 또 가게 될것 같고 내 생각에는 메인을 어떻게 꼬아놔서 다시 24시간 또 자면은 이 일이죠. 조상들의 중재자가 기록됐습니다. 자, 대화하러 갑시다. 아, 이거 메인 퀘스트에 3일이나 시간 주는 게 필요가 없어. 갑시다. 자, 메인 퀘스트 받으러 왔습니다. 3일 동안 자고 왔어요. Situation between us and Levant 변화가 생길 것 같다. has just 전쟁이 곧 끝날 shifted. 것 같다고? Elat demands peace. 엘라시 평화 Truce is 요청을 desperately 하셨다고 needed. 한다. 방금 전 휴전이 선언됐어. 다른 챔버러들이 동의하면 곧 레반트와 평화 조약을 위해 협상을 전쟁할 것처럼 계속 띄워놓더니 뭔 소리야? 잘 됐네. Wonderful news. 레반트는 포로 수용을 안 하고 학살만 하고 있어. I need some tact and diplomacy from you. 나한테 부탁할 게 있어. 너의 지략을 발휘해야 돼. Here's what I need you to do. 사가드 배틀본을 설득해줘. 레반트 평화협상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그의 군대를 철수하도록 설득해야 돼. 아, 야, 잠깐만. 고스트 패스 부족, 체르소니르 몽칼렘 부족이 이제 거깁니다. 타락한 무덤 옆에 있는데 거기에요. 아, 그들은 휴전이 선언되면서 다른 부족에 대한 공격을 잘 중단하고 있는 모양. 그들의 챔버로드인 라스타르테를 만나서 레반트와의 평화협상에 동의하도록 해라. 아, 그래? Listen well. 애쉬 자이언트를 설득하는 거야. 걔네도 설득해야 돼? 늪지 한번더 가야 되네. 설득할 수 있는 인재는 너뿐이야. 그들의 거주지가 문순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 내가 할게. 아, 이거 대봤자 자막만 더 써야 되겠지 뭐. Please be especially wary 몽칼렘은 of our 조심해. 정찰 보고에 따르면 고스트 패스 너머의 땅굴에서 살고 있는 언더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친다. 야, 나 깨고 오니까 또 이게 메인만 깼어야 돼서 나는.
Well then. 평화 협상에 동의하도록 설득한 뒤 몬순의 엘라산에서 만나자고. 아, 혹시 이 메인을 해야지 그 해골 이름이 뭐였지? 미라우트였나? 그 녀석께 되는 건가? 몬순이 위치한 엘라산 사원에서 만나자꾸나. 알겠습니다. This is your task. 버그에서 사관을 만나고 체르소니즈 북부로 가서 몽칼란 부적을 만난 후 신성한 나 다 죽여 몽칼란 부적 젠 돼 있나? 내가 다 죽였는데 왔다 갔다 좀 해서 돼 있을라나? 신성한 습지로 몬순을 신성한 습지를 지나 몬순을 오면 되는 거야. 신성한 습지에서 애쉬 자이언트 평화 협상에 동의해서 설득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라. 아, 말 더럽게 많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동하는 거 위주로 퀘스트가 나왔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너무하는 거 아니냐? 빠른 이동 만들어줘! 왜 이렇게 만든 거야, 게임? 최소한 포탈이라도 만들어주던가. 포탈도 없고 빠른 이동도 없는 거죠, 이 게임? 내 생각에 언젠가는 포탈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없는데. 있으면 누군가 알려줬을 거예요. 아무 말도 없는 거 보니까. 이런 게 포탈이 되는 거지. 쏙 들어가서 하숙으로. 뿅 하고 나오고. 아,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아, 어제랑 오늘 합쳐서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해서 분량이 나갔는데 어쨌든 열심히 플레이 했고요.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뿅!